자,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은 지금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멀티탭은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나 강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에 설마 불이 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 나고 나서 후회해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재의 위험까지로도 갈 수 있는 이 멀티탭의 사용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길이가 길지만 개별 스위치가 달리지 않은 3구 멀티탭, 그리고 길이는 옆에 거보다 조금 짧지만 이렇게 6구나 꽂을 수가 있고 개별 스위치가 전부 다 장착된 타입, 그리고 이 옆에는 뭔가 신기하게 개별 스위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스위치만 딸랑 하나 달린 멀티탭,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변에 보시면 가정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할 것 없이 이 멀티탭들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어디 할 것 없이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 6구나 10구까지 전부 다 꽂아서 또 모자라면 거기에 T자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화재의 위험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멀티탭 사용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멀티탭 뒷면에는 멀티탭이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값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면 뒤에 10A에 250V, 그리고 옆에 있는 제품은 16A에 250V라고 적혀 있습니다. 10A라고 적혀 있는 이 멀티탭은요, 전력, 와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10A 곱하기 250을 했을 때 2500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6구든 7구든 뭐 3구든 2구든 할 것 없이 여기에 꽂아있는 전기 제품들의 소비 전력의 총합이 250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옆에 16A라고 적혀 있었던 것은 16 곱하기 2500을 했을 때 3500W라는 전력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여기에 전기 제품을 꽂아서 쓸 수 있는 소비 전력의 최대합은 3500W까지 버텨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이 멀티탭의 전류값을 보셔야 돼요. 보통 10A, 16A,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용량 같은 경우는 20A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 지금 멀티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전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는 지금 2500W까지 소비 전력을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지금 3500W까지 소비 전력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 전력을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80%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지금 16A의 경우 보통 3000W까지 3kW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0A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보통 2200W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자 제품들의 소비 전력들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 제품들마다 소비 전력이 적혀 있는데, 물론 이 같은 전자 레인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의 어느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살짝씩은 용량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시로 제가 한번 띄워놨는 거고요. 자, 그럼 가령 내가 만약에 10A라고 적혀 있는 멀티탭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커피포트 를 쓴다면, 근데 지금 이 멀티탭이 버틸 수 있는 소비 전력은 2200W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오버가 된 상태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가진 멀티탭의 소비 전력보다 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모르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정말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2200W에 2300, 2400, 2500W의 소비 전력을 계속해서 주면은 과부하가 생기고 열이 발생해서 화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탭을 구매하실 때는 10
16A가 적혀 있는지 16A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16A가 적혀 있는 멀티탭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구매를 한 상태라면 멀티탭 뒤쪽을 보셔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멀티탭의 정확한 소비 전력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꽂혀 있는 전자제품들의 소비 전력을 합쳤을 때 넘지가 않으면 안전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멀티탭이 가진 소비 전력보다 더 높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 빨리 빼셔서 이 지금 멀티탭이 가진 능력보다 작은 소비 전력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에어컨인데요. 물론 에어컨이 요즘은 소비 전력이 낮게 나오는 추세도 있지만 대부분의 에어컨들은 독단적으로 콘센트 하나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에어컨의 위치를 옮겼다는 이유로 지금 콘센트와 멀어졌을 때 혹시나 10A의 멀티탭에다가 에어컨 3000W급의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게 돼버리면 또 화재의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에이 그럴 일은 없어, 지금 우리 집 두꺼비 집에 차단기가 먼저 떨어져서 화재가 나는 걸 막아줄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그 말이 90% 이상은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멀티탭에서 일어난 화재가 요즘 들어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활이 정말 편해지긴 했지만 이 모든 게 전기를 꽂아서 작동되는 원리로 이렇게 편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콘센트에 꽂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콘센트가 가진 소비 전력보다 높은 소비 전력을 꽂아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물론 두꺼비 집에 있는 차단기가 먼저 떨어져서 전원 공급을 차단시켜 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의 상황에 자칫 잘못했을 때는 화재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진 멀티탭의 소비 전력보다 낮게 사용하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입니다. 꼭. 자,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멀티탭이 조금 오래됐거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 흔적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건 지금 당연히 새 제품이라서 흔들었을 때 마이크에 가져대도 아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쓴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돼가고 여기서 쓰다 보니까 충격도 많이 가해진 제품인데 요 제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은 지금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멀티탭은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멀티탭의 경우에는 코드를 꽂는 근처에 이렇게 스프링이랑 플라스틱이랑 들어가 있게 되는데 멀티탭을 오래 사용하거나 혹은 떨어뜨리셔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경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과 부품들이 부러져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부품들이 사용하는 동안에 또 합선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나 강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에 설마 불이 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나고 나서 후회해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제품은 반드시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멀티탭에 개별 스위치들이 달려 있으면 뭔가 더 안전하겠지, 전력 용량을 내가 더 많이 쓰게 되면 얘들이 알아서 전원을 차단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 스위치는 그냥 대기 전력만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할 뿐 과부하시 전력을 끊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과부하시 전기를 차단해 주는 기능이라는 것은요, 전기가 전선을 통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열이 높아지게 되고 순간적인 전류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적정 온도 혹은 적정 전류값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알아서 전원 공급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전원 차단이 되는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탭에 이렇게 개별 스위치가 있는 제품은 절대로 과부하 차단을 해주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멀티탭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들, 뭐 충전기라든가 LED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만 꽂아 쓰신다면은 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열풍기, 그리고 드라이기, 혹은 뭐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이 여러 개를 꽂아서 끄지 않고 계속 작동하게 둬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요게 지금 과부하 차단기가 장착이 된
멀티탭입니다. 보통 고용량 멀티탭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누전 차단기가 장착이 된 멀티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 가정에 두꺼비 집을 열었을 때 달려있는 차단기랑 똑같이 생겼죠. 요거는 지금 대부분 20A로 나오고 있습니다. 20A로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누전 차단기, 가부하 차단기가 달린 제품의 경우 혹시나 지금 높은 열이 발생하거나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흐르는 걸 인지를 하면은 얘가 저절로 딱 떨어지면서 전원 공급을 아예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의 소비 전력이 높은 게 한 곳에 꽂혀서 전원이 켜진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되는 제품들이 꽂힌다면 20A가 적혀있는 과부하 방지 기능이 장착이 된 이런 고용량 멀티탭에다가 꽂아두시는 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을 구매하셨을 경우 보통 이제 뭐 네 칸만 쓰고 두 칸을 비워둔다던가 혹은 뭐 다섯 칸을 쓰고 한 칸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컴퓨터 책상 아래쪽이나 그리고 김치 냉장고 뒤쪽이나 이렇게 손이 좀 가기가 어려운 곳에 위치가 되는 순간에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먼지가 임의적으로 많이 쌓였을 때 전기를 꽂고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화재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안전과 너무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코드를 분리하신 상태에서요. 이 콘센트들을 전부 다 물기가 없는 걸로 좀 닦아주셔서 먼지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손이 닿기가 어려운 위치로 돌아가야 될 경우에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뚜껑이 보통 사이즈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먼지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차단을 해주지는 않지만 먼지를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콘센트가 두 개가 꽂히는 이 중요한 부위에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셔도 화재로부터 이 콘센트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콘센트 커버로 병뚜껑을 좀 나눔을 제가 나눔을 해드리지 않아도 분리수거장에 가시면 공짜로 콘센트 보호 커버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리수거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콘센트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몇 메다 드릴까요? 여쭤보면은 한 2메다, 3메다 하시다가 그냥 한 5메다 주세요. 부족한 것보다는 여유로운 게 나으니까. 그렇게 사가셔서 막상 재보니까 이렇게 짧게 써도 되는 경우에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로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열이 축적돼서 이 겉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넉넉하게 사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푸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멀티탭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조금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내가 사용하는 우리 집 사무실 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멀티탭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도 이렇게 좀 유용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많이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눌러주시면 매우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